얼마 전 산 조립 PC 덕분에 나는 고향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오늘도 나는 게임을 한다. 문제는 매일매일 게임만 한다는 것이다. 직장도 없이 노는 것도 지쳤다. 취직을 해야겠다. 친구에게 취직하는 방법을 물어봤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합격 전화가 오면 출근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 이력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고 청사 면접을 오라는 전화가 왔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 젊음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힙합 스타일, 미국 유학을 다녀온 듯한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군인 스타일, 이지 말입니다. 면접의 정석, 정장을 입기로 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 나이까지 취직하나 가 뭐 하셨어요? 경력은 없나요? 취미는요? 듣기는요? 가족과의 모임을 가는데 상사가 전화와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IS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유가 그래프를 통해 영어로 설명해주세요. 뭐지? 저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브랜드 PC와 조립 PC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이건 얼마 전 조립 PC를 구입한 나에게 안성맞춤인 질문이다. 먼저 조립 PC는 사용 용도에 맞게 마음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PC와 같은 가격이라도 보다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립 PC는 AS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1년에서 3년 출장 AS 및 택배 AS를 실시하고 있어 브랜드 PC와의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브랜드 PC보다 조립 PC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But there is one more thing. CPU, VGA, 메인보드, HDD 등 부품별 AS 기계를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나는 직장인이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깅, 따뜻한 햇살이 드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출근을 준비한다. 네, 신입사원 마르코입니다. 지금 출근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면접 오세요. 꿈이었다.